내가 평상시에 공이 좀 깎이거나 오른손이 그립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오른손이 너무 이렇게 살아서 잡는 게 아닌지, 오른쪽 손바닥에 보이는 이볼 부분이 왼손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타서 그런 형태의 그립을 잡는 게 아닌지, 안녕하세요. 배움을 드리는 배우리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에 제가 준비한 영상은요, 오른손 그립이 평상시에 잘 잡히지 않아서 고민을 하는 골퍼분들을 위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예전에 오른손 그립이 잘 잡히지 않는 골퍼들을 위해서 그립편을 한번 올려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에는 오른손 엄지와 검지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오른손 엄지와 검지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붙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렇게 벌어져 있거나 혹은 그립에 깍지를 끼거나 새끼를 검지 위에 올릴 때 너무 깊이 넣으려고 할때 오른손 그립이 잘 잡히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그 부분이 아니라 오른손 손바닥과 손목의 각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립을 잡을 때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립을 잡았는데 오른손 손목이 이렇게 살아있는 형태의 골퍼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형태의 그립을 취하시게 되면 그립의 안정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그립의 힘을 빼기가 굉장히 어려운데요. 좋은 그립의 형태는 지금처럼 손목이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팔과 완만한 각도로 팔뚝에서 내려와 이 선상이 이루어지는 각이 일자 형태로 지금처럼 축 늘어져 있을 때 좋은 형태의 그립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걸 돌아서 제가 보여드리면요, 제가 보여드리기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오른쪽 손바닥에 이렇게 반창고를 붙여놨는데요. 오른손 그립을 잘못 잡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손바닥에 있는 이 도톰한 살 부분이 왼손 엄지 위로 이렇게 올라탑니다. 지금처럼요. 요런 형태의 그립을 잡으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오른손 그립에 대한 불편함을 많이 느끼시는데요. 오른손 그립을 올바로 잡는 포지션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손 엄지 위에 오른쪽 이 살이 많은 손바닥 부분이, 손의 볼 부분이 올라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표시된 이 생명선에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요. 생명선을 엄지에 이렇게 같은 각도로 포갠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각도로 포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립을 잡아주시면 그립의 안정감이 훨씬 뛰어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자세히 그립을 잘 다루지는 않는 편이지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많은 아마추어 골퍼분들이 비슷한 현상으로 문제를 겪고 계시기 때문인데요. 바로 오른손 그립이 상대적으로 너무 살아서 스윙을 지속적으로 엎어치는 형태로 하실 수밖에 없는 골퍼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오른손 그립이 불편하거나 혹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엎어치는 형태의 스윙을 하는 골퍼라면 오른손 그립이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게 아닌지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두 가지 형태의 스윙을 정상적으로 잡은 그립과 잘못된 그립을 잡고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정상적인 스윙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립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왼손 엄지와 오른손 생명선이 맞잡아졌을 때, 같이 마주쳐서 잡아졌을 때를 일반적으로 좋은 그립의 형태라고 표현합니다. 지금 방금 보신 스윙이 제가 편안하게 원래 평상시에 잡는 좋은 그립의 형태로 잡고 스윙을 한 거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왼손 위에 손살이 이렇게 올라타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 볼이 이렇게 올라타서 굉장히 오른팔 자체가 경직이 되어 있는 형태로 스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스윙 자체도 애초에 오른손이 조금 살아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꺾여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백스윙 탑에서도 굉장히 불편한 느낌을 많이 느꼈는데요. 너무 손목이 살아있다 보니까 무언가 여기를 꺾을 수 없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났습니다. 실제로는 스윙이 어떻게 됐을지 잘 모르겠지만 느낌상으로는 굉장히 불편하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앞서 한번 쳤다고 두 번째 건 상대적으로 조금 괜찮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처음 거에 비해서는 조금 덜 어색한 느낌이었는데요. 이렇게 백스윙을 그립을 잡고 백스윙을 올려서 스윙을 했을 때
라는 느낌은 어떤 형태로 치던지 깎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쳐보도록 할 텐데요. 조금 심하게 해서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른손이 완전히 살아있는 이런 형태의 그립인데요. 그렇죠. 팔로우 때 클럽도 던지기가 굉장히 어렵고 어떤 형태로 올라가도 계속 깎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이런 형태의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정상적으로 치면서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적인 그립을 잡고. 이렇게 그립만 제대로 잡더라도 우리 스윙과 공의 구질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는데요. 내가 평상시에 공이 좀 깎이거나 오른손이 그립이 불편하다라고 느끼는 골퍼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오른손이 너무 이렇게 살아서 잡는 게 아닌지, 오른쪽 손바닥에 보이는 이볼 부분이 왼손에 너무 많이 이렇게 올라타서 그런 형태의 그립을 잡는 게 아닌지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여기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배우리 프로였습니다.